뭐 육사님 결혼한다고? 응? 뭐 매결? 진결? 그래? 이용님 고마워요. 무슨 소리냐고? 육삼 결혼 발표? 육삼 결혼한다고요? 나랑 반응 똑같아, 씨. 오늘 많은 소린가? 아니 근데 진짜 결혼한다고 진짜로? 진짜 대박이네 진짜. 아무튼 너무 충격이다 결혼이라니. 아니 안 믿겨. 거짓말 같아. 먼저 간답니다님 고맙습니다. 프로포즈 했어요. 그래서 우이가 받아줬고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날짜 잡으면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진짜 결혼한다고? 진짜 결혼한다고? 결혼한다고? 고마워요. 잘 쓸게요. 세봄님, 세봄님도 육삼님 결혼식 가실 거죠? 아, 육삼님 결혼하면 가긴 가야지. 가긴 가는데 뭔가 믿기지가 않네? 근데 믿기지가 않아. 진짜 결혼한다고? 내년에 하는 거면 32살에 하는 거구나. 하긴 결혼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리카님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결혼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트위치에서는 결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뭔가 결혼이 익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내 주위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더 없어서 뭔가 양띵이 결혼하는 거는 뭔가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근데 나는 결혼 늦게 해야 돼. 결혼 늦게 해야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늦게 하겠습니다. 근데 늦게 하면 잘해줄 자신 있어. 제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본인이 결혼 생각이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본인이 원한다면 뭐 내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결혼일 거다 이러면서 대신 본인이 지금 이 관이라는 게 일이랑 남자랑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결혼은 꼭 하라 그러더라고. 왜냐면은 그 남편복이 진짜 많아. 그래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 싫다고. 쟤는 제가 돈 벌면 안 되냐고. 이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 마음이지만 뭐 본인이 평생 벌어오는 남편 돈 먹고 살 수 있는 팔자인데 굳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는 절대로 일 안 하면 살 수가 없다 이러더니 어우 진짜 막 무슨 참 진짜 사주 그대로다 이러는 거야. 그냥 내가 보면은 요리 이런 거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녀왔냐고 막 고생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내조할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요. 제가 좀 저를 내조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근데 그런 남자가 솔직히 흔치는 않잖아 요즘에. 그래서 찾기가 힘들지. 아니야 가정주부할 남자라기보다는 솔직히 음식은 그냥 뭘 먹어도 별로 상관없는데 내가 내조해주길 바라는 남자를 만나면 힘들겠죠? 나는 뭔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애를 낳으면 애는 잘 키울 자신이 있는데 아 근데 나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나 이거 진짜 아들놈 하나 낳아갖고 자랑해야 되는데 시댁이나 이런 데서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 해라 이러면 내가 좀 약간 할려면요 할 순 있는데 나의 재능을 썩히기도 너무 아깝고 그렇게 하면 약간 우울증 걸려서 살 것 같아. 모르겠어. 결혼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나마 요즘에 결혼 생각 한 번씩 해보네. 이런 건가? 약간 주의해서 결혼하면 결혼 생각하게 된다는 게 이런 건가? 난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도 근데 결혼은 언젠간 하겠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잡히지 않는 별처럼 언제일지를 모르는 것뿐이지 언젠간 빛나겠지. 프레드리 윤다이훈의 은밀한 사생활. 아니 진짜 러너님 보면 결혼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저렇게만 부부 사이가 좋다면 결혼하고 싶어.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 내가 실제로 뵙고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 아 근데 러너님을 보면 약간 현실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도 있어. 나 어렸을 때 아빠를 보면 아빠는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러너님을 보면 아빠도 그냥 그렇게 막 어른이고 이런 건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는 러너님 보면서 요즘에 그 생각 나더라고. 저는 결혼할 거예요. 결혼할 겁니다. 야스 원하면서 팝 어른하고 쓰레쉬 브라운 서포트를 하며 요리를 잘하고 한조를 하지 않는 남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조는 왜 그러냐고? 한조 싫어요. 그다음에 딱 전해요. 됐어요. 안 받아요. 롤을 못해도 괜찮냐고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골드 이상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곧 골드에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투수들이랑은 결혼하기 싫어. 진짜 투수들이랑 결혼하기 싫어. 왠지 알아? 투수들은 맨날 무슨 말만 하면 있잖아. 예를 들어 햄버거 뭐 잘라 먹으면은 앞에서 그걸 왜 잘라 먹어? 누가 그걸 잘라 먹어? 이럴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뭔가 상처받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 형 자기야 있잖아 이거 만두 이거 이랬잖아 이러면은 아니 난 모르겠는데? 아닐걸? 아닌데? 이러고 다음에 내가 뭐 어디서 주워 들어와가지고 있잖아 자기야 뭐 이거 이런데 어디서 주워 들었어? 또 어디서 또 틀린 정보 알았지?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알겠어 나 그래서 트수들이랑은 만나기 싫어 진짜 싫어 당신들이 시청자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남자친구로서는 당신들은 최악이야 사과하라고?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그동안 겪은 당신들 얘기를 해준 거야 거울 치료라고 당신들이 나한테 그동안 했었던 걸 그대로 그냥 내가 답습했던 것뿐이야 아 그리고 뭐 나랑 결혼하고 싶어? 내가 당신들이랑 결혼하기 싫다 그러면은 나도 싫어 이러면 되지 응? 어쨌든 그래서 저는 추수들은 싫습니다. 아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님들 채팅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사진이래. 그러면은 희게 찍어라. 평생 흑역사로 남으니까. 재밌다고? 그치 재밌겠지. 근데 당신들은 이제 재미만 담당하고 여자친구는 다른 애 채수들이 커려운 면이 있어 채수들 거짓말 못해 솔직히 나는 그런 채수콘들이 좋아 하지만 결혼은 안 할 거야 무리됐어요? 내가 방송하면서 오늘 느낀 게 있어 아까 그림방송을 하는데 포토샵을 하는데 제가 포토샵 버전이 옛날 게 아니어가지고 모르겠는 거야 단축키랑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혹시 이거 알아? 이러니까 바로 다 대답을 해 진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일본어 이거 뭐야? 이러면 바로 대답하고 채수들이 그런 정보를 물어 볼 때는 정말 진짜 이보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없어 정말 진짜 그래서 바로 대답해서 내가 몰랐던 거 막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아니면 막 책 사야 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다 대답해주는 거야 진짜 물어보는 것마다 족족 그래서 와 진짜 정말 대단하다 정말 진짜 어쩜 이렇게 잘하냐 이러면서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로 예를 들어 내가 아니 이거 컨트롤 키 아니야? 이거 왜 안 돼? 이러면은 어휴 V키니까 그렇지 이랬을 거라니까 내가 차라리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 이거 혹시 뭔지 알아요? 이러면은 V키요 이러거든? 근데 내가 아니 이거 Z키인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에휴 잘한다 잘해 V키니까 안 되지 아유 이런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싫어 당신들 차라리 내가 백지 상태였으면 좋겠어 맨날 그러면은 막 고마워 이렇게 되는데 막 내가 조금 잘못 알고 있으면 막 뭐라 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뭔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는 정말 괴로워 서로가 그냥 만나지 말자고 갑시다 우리 만나지 맙시다 내가 올바면 어떻고 저기면 어떻고 뭐면은 어때요 그냥 어차피 안 생겨 알겠어요?